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닭이 될 뻔한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독수리 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달걀과 함께 닭 둥지에 놓아두었고 얼마 후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닭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는 다른 닭들과 똑같이 행동했죠. 꼬꼬댁 울기도 하고 다른 닭들과 마찬가지로 멀리 날거나 높이 날지도 못했으며 땅에 흩뿌려진 곡식이나 곤충을 쪼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높고 넓은 하늘에 큰 원을 그리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독수리의 늠름한 자태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수탉이 세상 물정을 다 아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독수리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새지. 정말 멋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얘야,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족속이야. 수탉이 타일렸습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는 그날부터 날아오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나는 연습을 거듭했고 마침내 창공을 훨훨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탉의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면 새끼 독수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닭인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독수리의 본성을 꺼내 지금부터라도 날개를 퍼덕거리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드넓고 푸른 창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닭이 될 뻔한 독수리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